윤 대표님, 네. 지금 야당에서는 10월 6.25설이라는 말이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사실은 급한 상황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1월 들어가면은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은 그 1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도 이제 속전속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예. 윤석열 탄핵 집회를 지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까지 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거기다가 김민석, 김민웅 이두 사람이 앞장서서 지금 형제의단이다 야, 이런 그렇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야당 최고위원 하면서 뭐 계엄령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바람을 잡고 그 형인 김민웅이 골수 운동권 안에 옛날 탄핵 지금 뭐 탄핵을 벌써 수십 차례 지금 벌써 모였답니다. 촛불 승리 뭐 전환 행동 뭐 촛불 하면서 행동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김민웅이가 하는 것도 그 유명한 뭐이 시위 때마다 안 빠지는 사람이 박서훈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예요. 그렇죠. 민노총이나 똑같죠. 그럼 김민웅이도 벌써 108회 집회를 했대요. 윤석열 탄핵 집회를. 김민웅이는 윤석열 대통령 저 취임하기 전부터 이 촛불행동 만들라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직업이 이런 탄핵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뭐 걸릴 게뭐 있어요? 그동안에 법치소를 잘 지키고 외교 잘했고 경제 잘했고 높은 평가를 받는데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이 몇 가지가 걸린 게 그러니까 있죠. 뭐 300만 원 백받은 거라든지 뭔가 좀 깨운치가 않잖아요. 잘못한 건 처벌 받아야죠. 조선시대 왕도요. 왕비 잘못했으면 바로 처벌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저는 투명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 프레임, 지 탄핵 프레임에 장애 탄핵몰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최순실 건을 갖고 JTBC 태블릿 PC 건을 갖고 그걸 뻥튀기 해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일으켜서 광화문에 모이게 해서 탄핵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은 미르 K스포츠단 별것 아닌 걸 갖고 그렇죠.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제기를 하더니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 이걸로 인해서 그냥 확 불이 붙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온 게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만 바뀌었어요.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때 나왔던 그 촛불 집회 때 나왔던 사람들 그 시위꾼들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데자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나왔었는데 많이 박근혜 전 나왔죠. 대통령이 또 우병우를 또 끝까지 키웠어 끝까지 않았어요? 감싸 안았어요. 조선일보로 망한 거예요. 또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내부에서 내분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 김민석이가 기획을 하고 밖에서는 김민웅이가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민노총이다 뭐이 좌파 단체들 지금 전부 결집하기 시작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촛불 운동을 슬슬 불을 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부를. 그래서 탄핵 기금도 지금 뭐 5억씩 모으고 있고 지금 자꾸 바람을 잡고 이재명 민주당은 아 그거는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지금 국회 뭐 의원 회관도 좀 빌려주고 뒤에서 잘한다고 부채질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정가에서 횡행하는 것은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스모킹건을 터뜨리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워낙 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니까 그것에 불을 질러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같은 그런 스모킹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직 불이 안 붙는다. 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무슨 뇌물수수설을 터뜨린다, 무슨 녹취 파일을 터뜨린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괴담당이잖아요, 괴담당. 민주당의 주특기가 괴담당인데, 김건희 여사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니까요. 전화통화를 뭐 하다못해 진중권부터 뭐 여러 사람하고 많이 했잖아요. 보안이 안 지켜지는 사람들. 서울호 진중권? 소리 무슨 그 김명수 기자하고는 뭐 7시간, 10시간을 놓고
이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류, 4류들하고 통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마케팅으로 활용하지 놔두겠어요? 이중건이가 그걸 통화한 거를 개인 비밀로 놔두겠어요? 자기 마케팅으로 쓰지? 그러니까 자꾸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의원들이라든가 네. 뭐 국무위원들한테도 네.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뭐 확인이 됐다 이런 네. 소문도 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저녁에 한잔 하시면은 네. 자기 아는 네. 그런 기자들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화해갖고 뭐 여러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 거야. 네. 기자들은 다 녹취를 하게 돼야 있죠. 네. 기사를 쓰고 보고를 그렇죠.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좌파 네. 그래서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말 한 마디 두 마디만 딱 따가지고 예. 터뜨리면은 그게 임팩이 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저는 면모를 좀 일신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 비서진들 싹 좀 물갈이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와서 경찰관 둘이한테 지시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그 릴리즈할 정도의 그 대언론 감각이면 정말 대처하기가 어렵죠. 네. 어쨌든 좌파의 총 공세가 10월부터 네. 이렇게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처하는 것 보면은 네. 천하태평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윤 대표나 저희처럼도 걱정을 띄를 네.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뭐 헐테면 이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다 좋은 보고만 하니까. 예. 좋은 보고만 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정말 억울합니다. 끝까지 보호하지 않으면은 프레임에 말려듭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계속 올라갈 텐데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부터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진석 전 의원이 그래도 정치적인 감각은 좀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의견까지 전달할 정도의 소통은 아직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뭐 소통을 안 네. 된다기보다는 네. 소통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쪽, 네.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네. 오픈 마인드가 됐을 때 소통이지 네.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은 뭐 경로를 해버리고 마구 야단치고 집어 던지고 하면은 누가 소통을 합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네. 않는 사람이면 아 그냥 좋은 얘기 네. 귀 보도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갔으면은 네. 소통이 안 되면 사표 내고 나와야죠. 그래요. 그 한 자리 몇 달 더 해서 뭐 합니까? 국민과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보다 국민을 우선해서 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우선이 되면 안 되죠. 그게 결국은 국민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생각을 좀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뭐 황강호 비서실장이라든지 정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게 소통이 안 됐어요. 예. 그분도 그냥 끝까지 자리 지켰어요. 예. 결국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도 자리 박차고 나왔어야죠. 아무튼 지금 야권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야 시민 사회단체 총 걸기를 해서 10월에 한판 뒤집어 버린다. 그걸 이제 계속 겨울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 강덕구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죠. 국회에서 탄핵의 밤까지 지금 개최하면서. 광란의 밤을 보냈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정치인도 아니죠. 예. 지금 뭐 현직 대통령 국가 원수가 국정을 잘하도록 뒷받침을 못할 망정 지금 뭐 근거도 없는데 자꾸 탄핵 얘기하고 국회에서 저런 예. 행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멀찍아가고 이 반국가적이죠. 저런 경우는 어떻게 좀 처벌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대통령실이라든가 예. 국민의힘 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다 정보를 듣고 있겠지만 예. 듣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실행을 해요. 뭔가 그렇습니다. 대응책을 예.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즉각 예.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고 예. 반격을 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지 예.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뒤통수를 맞고도 네. 하는 일이라는 게 집단 퇴장하고 나와가지고 와샤샤 하고는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못했잖아요. 아무런 임팩트가 네. 없는 거예요. 네. 허나마나한 짓을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그 대구에서 네. 하던 사람이 뭐가 급한 일이 있겠어요. 평생 그렇죠. 높은 자리에만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민심을 제대로 네.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 대응책도 그렇고 용산도 네. 원래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건 뭡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해가 그렇죠. 못 갔는데 오히려 더 철옹성이 쌓여져 버린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정말 하루속히 네. 태세 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 예. 그렇지 않아 갖고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렇습니다. 예. 보수 괴멸하는 상태가 또 온다. 예. 이런 경고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바람몰이 한다고도 휩쓸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촛불 행동이니 민노총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휩쓸려가지는 않는데 지금 하나하나 자꾸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이 자꾸 쌓이면은 예. 국민도 참다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뇌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할 일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